야, 코쿤카. Thank you. 이게 뭐야? 어, 여긴가 보다. 와. 야, 그거 밥, 종이 줘, 줘봐. 아, 종이. Is it here? Mine is on, mine goes. This one? Yeah. 아, 지금 자리가 없는데? 무엇이? Yeah, three people. 아, 저 아, 근데 안에 자리가 없는데요? 와, 근데 진짜 다 태국 사람밖에 없어. 그죠? 아, 여기 진짜 저기 한 팀 말고 여기는 근데 저기 한 팀 말고는 다 완전 로컬인데. 뭐야, 야, 여기 뭔가 느낌 있다. 여기 잘 찾은 것 같은데. TV도 저 무에타이 TV 딱. 아, 국민 스포츠잖아요, 무에타이. 무에타이 TV 딱. 어우, 더워. 근데 촬영이 되나? 그게 문제네. 어우, 더워. 아, is here the shooting possible? Yeah, yeah. 아, thank you, thank you. 네. 아, is here? 어, 너무 시원하다. 아, 시원해. Is here? 시원하다, 야. 어, 너무 좋은데. 어, 시원한데.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찜찜 먹기 딱 좋은. 아니, 어우, 나 눈. 어, 눈 아파, 씨. 나...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나 진짜 툭툭 못할 것 같아. 여기 분위기도 좋고 좋다. 로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식당. 시끌벅적하고. 여기 진짜 관광객이 없네. 진짜 없어, 없어. 아니, 야, 여기 뭘 먹고 있는지 한번 볼까? 뭘 먹고 있는지 한번 볼까? 메뉴판을 일단 좀 받아볼까요? 그래. 메뉴판. Excuse me. Excuse me. 벨 없나? Ring in the bell. Excuse me. Give me menu. 네. 오, 메뉴. 일단 찜좀. 뭐가 찜좀인지 모르겠네. 뭐가 찜좀인지 모르겠네. 큰일 났네. 아, excuse me. Please recommend this your best menu in this store. 잠깐만. 거북면. Yeah, recommend. This is best menu. 아니. 아, okay. Yeah. Thank you.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bit. A little bit. 샤브 찜좀. We want a 찜좀. 찜좀. Yeah. 짠. 허무양. 샤브 찜좀. We want a 찜좀. Yeah.
찜쫌. 아, 형. 찜쫌에 비프가 있고 포크가 있고 시푸드가 있대요.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 형, 허무향은 돼지 목살. 어? 항정살 구이래요, 구이. 요거. 그게 뭐예요? 뭐야? 람무. 람무? 람무. 요거 한번 먹어보자. 이 사람이 요거 맛있대. 찜쫌 두 개에 허무향에 요거 하나 갈까요? 그래. 어, 찜쫌 비프 앤 씨푸드. 앤 원 허무향. 원, 람모. This one, 람모. 자, 우리 뭐 저녁 짠이라도 한번 하자. 아, 야, 또 이게 배가 또 고프네 오니까. 너무 기대된다. 야, 왔어. 야, 왔어. 하루가 왔네. 찜쫌. 와. 와, 이게 육수인가 봐.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먹는 거야. 샤브샤브처럼. 약간 향이 그 태국 그 쌀국수 그 국물 향이에요, 약간. 아, 이렇게, 야, 이렇게 뭔가 비릴 것 같은데. 생각. 이런 느낌은 또 처음이네. 우와, 약간 육해공 느낌이 다 들어간 느낌. 5 minutes. 아. 근데 이 개인 화로가. 이렇게 숯불이니까 장난 아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숯불인데. 야, 이게 전통 그건가? 태국 전통? 맛있겠다. 맛있겠다. 모닝글로리 생짜로 한번 먹어봐. 뭐야, 뭐? 그냥 모닝글로리. 아, 모닝글로리. 그냥 꿀맛. 저도 한번 먹어볼래요. 아니 근데 이 모닝글로리 식감이 되게 아삭아삭하고 좋다. 3분만 얘기하면 돼? 네? 아, 됐다. 채소 먼저, 아. 쌀국수랑. 이게 샤브샤브 느낌보다는 약간 전골 느낌이 나네. 네, 맞아. 전골 느낌 나는 것 같아. 와. 내가 보기에는 약간 이런 족발 약간 이런 느낌이 나서 우쌈 느낌 나는 것 같아. 와. 미쳤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었어. 아, 찜쫌. 아, 시원하다. 아, 이 채소 향 뭐지? 고수 말고? 이것도
오, 매력적인데? 아우, 맛있네, 이거. 전골류에 가깝고, 샤브샤브보다는 맑은 전골류 같은 느낌이에요. 또 그렇다고 막 되게 동남아의 그런 피쉬 소스 느낌도 맞아.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향이 또 많이 나진 또 않아요. 오히려 한국적, 국물이 한국적이야. 한편으로는 맞아, 어떤 맞아. 느낌으로 한편이 그러니까 미쳤다니까. 여기 진짜 맛집인데. 속 시원한 대구탕에 고기를 넣은 거야.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 그 흰색 지리탕에다가 고기를 넣은 느낌이 좀 있어. 그 감칠맛이.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이 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향신료들을 넣어서 그 채소들이랑. 야, 여기 우리 잘 온 것 같아. 대박이다. 너무 맛있는데? 이게 실패를 한 번도 안 하냐? 오늘 큰일 났다. 거무양 말아요. 거무양. 거무양. 아니 그 거무양. 거무양. 남찜. 남찜 거무양. 거무양 거무양. 약간 보기에는 약간 되게 족발 약간 이런 느낌 나기도 하고 보쌈 느낌 나기도 하는데 미쳤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야, 이거 내 스타일이야.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야, 이거 내 스타일이야. 보쌈이야, 보쌈. 아니, 요즘 그 일본식 술집이나 어떤 요리 술집 가면 항정살 구이 안주로 나오거든? 약간 그런 느낌. 이베리코 항정살 구이 뭐 이런 거. 진짜 부드러워. 입에서 녹는데요? 항정살 되게 바짝 구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가볍게 굽네? 와, 진짜 맛있다. 그분이 왜 자기 페이보릿 푸드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My favorite. Oh, your favorite? For the local people. 약간 수비드 같은 느낌으로. 와. 진짜 맛있어. 저희 거무향이랑 찜쭈미랑 또 뭐 시켰죠? 샐러드 두 개. 아, 샐러드 두 개. 그 정도면 난 될 것 같은데. 배고프지? 에? 배고프지? 조금? 아, 그래? 아, 진짜 공깃밥 약간 하나 시키고 싶어요, 약간. 아, 약간 시원한 맥주 같은 거 딱 먹고 싶어. 사람들이 엄청 모여서 먹는 집. 와. 아, 프라이 라이스 앤 this is pork? Yeah, pork. 아, pork. 프라이 라이드 시켰어? 어, 이거 언제 시켰어? 와. 아, 프라이 라이스 앤 this is pork? Yeah, pork. 아, pork. 프라이 라이드 시켰어? 어, 이거 언제 시켰어? 어, best menu is what is best menu? This menu is recommend? Oh yeah, this one, please. 다 맛볼 수 있을 것 같아.
땡큐. 맛만 봐보지 뭐. 그래. 밥이랑 따로 먹어봐야겠지. 와 이거는 완전 태국이야. 고수 막 썰어놓고 이거 위에 이거 뭐였죠 형? 까? 그거? 고수요? 이거 진짜 난이도 극상. 이거 누가 시켰어? 형이요. 람모. 아까 옆에서 와 이거는 진짜 향신료 옆에서 옆에서 람모 추천 받으신 거 아니에요 형? 맞아. 와 이거는 형 휠리 한번 먹고 갈게요. 야 여태까지 먹은 음식 중에 이게 제일 세. 태국의 향이. 맞아. 아 옆에 괜히 추천 받아가지고 맨주 좀 저 사람이 추천한 거 취소해라. 신양동 드셔보니까 괜찮으셨어요? 저는 별로 안 나겠어요. 내가 아는 망고하고 밥을 냄새 이상한 거 아니야. 태국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냉면이 신맛이랑 태국 음식을 좋아하긴 하세요? 네 좋아해요. 태국 음식 맛있잖아요. 뭐 못 드시는 태국 음식 중에 아 이거 진짜 세서 못 먹는 맛 없을 거예요. 괜찮은데 또 계속 먹으니까. 향 세. 맛있어. 밥이랑 또 같이 먹으면 또 괜찮을 거 같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제 밥이랑 같이 먹어보려고. 일단 먹고 바로 들어가는 거야. 밥은 맛있네. 냉면은 스마시랑 밥이랑 먹으니까 낫다. 아까 그 프런트에 계신 데스크에 있는 분이 자신 있게 얘기했죠. 맞아, 정말 제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가 페이보릿 푸드라면서 페이보릿을 한 세 번 얘기했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찜찜이라고. 생각보다 나는 너무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맞아. 진짜 로컬 태국.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것 같아. 약간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으면서도 현지의 어떤 풍부한 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있고. 충분히 다 느낄 수도 있으면서 유명하지도 않아서 그래서 뭔가 와서 딱 먹고 로컬 느낌을 받고 갈 수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네.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시작이 좋다. 첫날이 좋다. 네, 우리 스태프들은 어떻게 밥을 먹나?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도 밥 먹을 예정이라. 식사하세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찜찜 진짜 미쳤는데. 즐거운 상상 채널 S.